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의 안 돼요, 그 준비? 하하하, 같이 해야지. 이상민의 하하핫. 뜨거운 정치. 아,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는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요. 이 찻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무슨 대교입니까, 저게? 여의대교, 무슨 대교지? 대교가 아닌가? 하여튼 대교 많습니다. 여하튼 예. 아포대교부터 그쪽은 사강대교. 아닌 것 같고요. 예. 여하튼 그 차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예, 금요일의 아침입니다. 보이시는군요. 네, 안 보이세요? 뒤돌아서. 아, 지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가 예.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또 이 국회로 왔습니다. 예. 네. 지난주간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사실 예. 이종걸 원내대표 뭐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체이셨다며요. 아니 제가 네? 체인 게 약속까지 아니... 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안 지켰다며요. 아니 그리고 네. 뭐 아니, 솔직히 아니, 자존심 저한테... 버리고 응?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솔직히 네. 네. 체였다며요. 아니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체인 거 말고 처음 체였다며. 아, 왜 저한테 그렇게 진짜 그러세요? 이종걸 원내대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장윤선 기자님 진짜 그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이게 원래 섭외가요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코너의 초대 손님으로 원래 이종걸 대표를 섭외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약속했죠. 지난주에 나오시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종걸 대표가 저한테도 나오시겠다고 했고 또 이상민 위원장한테도 나오겠다고 했고 그리고 바로 저 밑에 있어요 원내대표실에. 그러니까요. 내가 전화 어제 밤부터 내가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약속하고 약속 지켜야지. 네. 이종걸 약속 지켜. 친구 이종걸. 왜 문재인한테 뭐라 그래? 당신이나 잘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그 문재인 저 매니아들이 나한테 댓글에 좋은 글 좋은 글 많이 쓸 것 같아. 이종걸 아. 잘해 진짜. 너나 잘해. 아니, 지금 진짜 저희가 이 녹음하는 시간이 8시 40분인데요. 예. 지금 2층 국회 본청 2층에서는 그 원내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추경 예산 관련해 가지고 긴급하게 회의가 아니, 열리고. 어제 밤에 11시 12시 1시가 예. 어제 2시 1시 반까지 전화했어요. 이종걸 예? 대표한테. 아니 오늘 새벽 6시부터 전화했어요. 예,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아, 계속 제가 30분 결로 전화했어요.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진짜 괘씸하네. 우리 당 원내대표지만. 아, 그러셨구나. 에. 아니, 근데 그 어제 비서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도저히 어렵겠다고. 포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난 끝까지 그 제가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아, 정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불독점을. 내 이종을 반드시 내 프로, 앞에서. 에. 코너에 나오도록 하겠다. 예, 코에 나오도록 하겠다. 아 근데 갑자기 이 자리가 굉장히 쓸쓸해졌어요. 이종걸 대표가 예. 원래 나와가지고 셋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대표가 안 나오시면서 뭐 분위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도 이상민의 그 싱어송 예. 예 그게 좀 기대가 돼요. 예. 그걸 기대를 하면서 현안 얘기를 좀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제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경남기업 관련된 의혹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오후 2시. 그렇지만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전날부터 다 풀이 됐습니다. 기자들한테 전부 대선 자금 의혹, 그 다음에 사면 로비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미 다 풀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 새로울 건 별로 없었던 수사 결과 발표였다. 이것이 언론의 평가입니다. 자, 우선 법사위원, 삼선의 법사위원장님은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 뜻대로 됐다. 한겨레 지난번 오늘 한겨레 제목하고 똑같으네. 예, 바꿨어요. 청와대 뜻대로 끝났다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 뜻대로 끝났다. 아, 한겨레도 대통령 눈치 보고 있는 지금 한겨레 신문 펴놓고 계셔. 나 이거 뱉겠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근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왜 청와대 뜻대로 끝났다고 합니까? 대통령 뜻대로 끝난 거지? 한결에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서 눈치 안 보는 사람 누구냐? 이상민! 장윤선! 이상민 둘밖에 없다. 여러분. 박정원도 있어요, 참. 아, 박정호! 어, 네. 박정호 여기 기자님, 참. 원래 그 파수다의 박정호인데 네. 지금 사람이 없어. 녹음하고 장윤선 기자님 때문에, 장윤선 기자님 때문에 한때. 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같이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저희 사람이 없어서. 아, 이제 열악해. 오마이. 한 2개월 하셨죠? 박정원 씨가. 박자.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네. 다시 저 장윤선 기자님이 복귀 안 하길 바랬는데. 복귀하는 바람에 잘려가지고. 녹음하고 있어. 아, 근데 하여튼 그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멀쩡했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느닷없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메모지 한 장 남기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비밀 장부가 없었을까요? 저는 예, 그렇게 많은 돈이 오고 갔는데 그 성완종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오랫동안 저 밑바닥부터 이렇게 자주 선거하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 장부가 없었을까요? 더구나 그 메모까지 남겼다고 한다면 또 그 극단적 선택 네. 그것도 뭐 여러 회의적인 여러 의문이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경향신문과의 오랫동안의 인터뷰. 그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과정이 석연치가 않아요. 예, 저는 뭐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 검찰의 야당 의원들 뒷조사의 그 철두철미한 거 과잉 수사, 막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한 그런 수사 능력과 의지가 이 성완종 리스트에는 왜 이렇게 알아서 풀이 죽어서 겼을까? 대통령 뜻이다. 지난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면죄부 주고, 예. 예. 그 청와대 공식 문서를 찌라시로 만들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처음 제기됐을 때 경향신문 인터뷰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을 때 많은 국민들은 아, 이 칼끝이 결국에는 박근혜 대선 캠프 대선 자금으로 가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번 사건의 수사 결론은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 좀 비겁하다. 박근혜 뜻대로 됐다. 박근혜 예. 대통령의 뜻대로 결론이 맺어졌다. 그러니까 한편의 드라마가 그냥 원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 원하는 대로 쓰여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최소한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계좌 추적도 하고 뭐 사람들 불러가지고 수사도 하고 뭐 예컨대 뭐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를 했습니다. 뭐 이런 네. 게 나와야 되는데 보면 서면조사 그러니까 서면조사하고 여섯 명 그렇죠. 아니요 홍문종 의원은 불렀어요. 아, 예예 들통났죠. 나중에 기자들한테 부르다고 얘기도 안 했다가 나중에 나가다가 봤는데 여하튼 지금 보면 원박은 다 봐줬어요. 그리고 탈박, 비박은 전부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완구 총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거짓말한 게 막 드러나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엔 불러서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준표 지사도 그냥 예 그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여러 증거 인멸 행위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빠뜨리고 사실은 증거인멸 행위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거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일반인 같으면 구속사유죠. 저 관련자들 다 구속시킵니다. 예, 증거인멸. 이거는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죄로 해서 네. 중죄입니다. 아. 사법권에 요새 뭐 대통령 권력분립에 사법권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터무니없는 말씀이지만 네. 어쨌든 이 사법작용을 거짓과 여러 조작 또는 장난질에서 어떤 방해나 위증, 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할 경우, 네. 증거 조작 같은 게 할 경우, 할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무거운 죄를 지우거든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거짓말 또 네, 네. 주변 사람들의 증거를 이렇게 막 다르게 조작하려고 하는 네, 네. 그런 의혹들이 많은데도 사실은 그거는 안 했어요. 안 했는지 뭐 지금 뭐 드러난 것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보면. 그 성완종 사건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계좌 추적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소환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똑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는 소환을 하고 조사에서 뭐 돈 받았고 그렇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특별 사면 대가로 뭐, 예, 뭐 줬다 뭐 이런 것까지 근데 노건평 씨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도 안 받았고 예. 사면으로 뭐, 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네, 그럼 나는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원래는 불기소장 공소권 없음으로 하면 물론 내가 노건평 씨 뭐 저기 뭐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도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죠. 예. 공소권 없었으면 일단 조사를 못 해요. 네. 원래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친박들 이 맹박들 맹박들이라고 바꿀게요. 맹박? 박근혜 대통령한테 맹정하는 사람들. 아,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 네. 맹박. 네. 맹구도 생각나. 네. 맹박이 낫죠. 맹박. 네. 오늘 원박, 친박 이거는 좀 너무 고급 영화야. 아, 맹박. 맹박. 아, 제가 보기에 이거 네. 뜰 것 같아. 그죠. 맹박. 예. 아, 이거 맹박들. 예, 맹박들. 이정현. 예. 또 김태호. 김태호. 내가 볼 때는 김태호. 김태호가 예. 맹막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대통령한테 몸부림치는 것 같아. 어제 최고의 내가, 현장 예. 대단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맹박은 아니 맹박 아닌데 맹박인 것처럼 막 껴들게 하는 것 같아. 예. 맹박이 되고 싶어서. 어째 그렇게 내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네. 아, 비열함이 보여요. 예. 여하튼 그 주제는 다음 주제인데 너무 예. 일찍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공소권이 없는데 노건평 씨는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서면 조사했어요. 예. 부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사면 대가로 돈을 뭐 받았다는데 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다 추측 추론은 아닌가 싶은데 분명히 그 피의자인 노건평 씨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네. 있는데 재판 가면 그 제가 볼 때는 이거 저 명예훼손도 노건평 씨 쪽에서 예, 제기하면 걸면 제가 볼 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예, 예. 예. 그게 어디서 증거에서 나왔는지 저도 뭐 저 그 관련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이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맹박들은 뭐예요? 이 여섯 명 맹박들은 그러니까요. 이 맹박들에 대해서는 홍문종 그러니까 그 성완종 전 한나라당 의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경남기업 회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홍문종에게 현찰로 2억 줬고 2억 원 줬고 그리고 그 뭐 자기한테 썼겠냐 다 대선 캠프로 들어갔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이 본인이 썼는지 아니면 대선 자금을 썼는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했죠. 오늘 좀 네. 이따가 궐기대회 할 거예요. 아, 궐기대회 할 거예요? 예. 아, 의원총회. 긴급 의원총회. 예. 9시 반에 예. 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예. 한겨레는 청와대 뜻대로 되는데 예. 저는 예. 대통령 뜻대로. 아,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됐다. 예. 아, 지금 9시 반에 의총인데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25분밖에 안 나오는데. 아, 그거 뭐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합시다. 예. 저는 의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방송이 중요. 방송이 중요. 야, 이런 그 방송인 이상민. 한때 DJ가 꿈이었던 네.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네. 아, 그렇지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아, 한때 DJ 되니까 난 아, DJ. 디오 DJ 대통령 감정. 아, 여기는 디스크 잡기입니다. 예, 아, 저는 뭐 DJ 뮤직 DJ 예. 또 대통령 DJ DJ? 예, 네. 포스트 DJ. 포스트 DJ.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일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계속 새요, 옆길로. 그래서 핵심은 지금 그 굉장히 미진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작은 요란했지만 82일간의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밝혀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밝혀낸 게 아니라 뭐 면죄부 주고 네. 오히려 물타기 하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가 무려 13명이나 투입이 됐는데 구속은 한 명도 없고 뭐 이런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넘길 거냐 아니면 특검을 할 거냐 중대 갈림길에 특검해야죠. 아. 저희 당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네.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특검을 강력히 요청할 거고 네, 네. 뭐 새누리당도 거절할 수가 거부할 명분은 없죠. 네. 예, 국민적 지금 뭐 보수 언론도 다 이게 뭐냐 칼끝을 겨눴다가 네. 결국 그냥 그 앞에서 알아서 특히 대선 자금 의혹 앞에서는 네. 그게 그쪽으로 번질까봐 아예 돌아선 검찰 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핵심 의혹의 면죄부 용두삼이 친박 실세 6명은 모두 불기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과도하게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맹박. 아, 맹박. 아, 친박 맹박 간의 갈등이 그 성완종 수사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관철된 수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찰로서는 여러 네. 차례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건건히 각각에는 네. 지난 연말에 청와대 문건 유출을 네. 비롯해서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 그렇습니다. 예, 뭐 세월호 사건 뭐 등등해서 아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자 아 대통령의 검찰이다. 네, 예. 그러니 이분들도 검찰에도 맹박들이 있다. 아 검찰 내부에도 맹박들이 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기박들도 있다. 기박? 박근혜 앞에서 기는 사람. 어 오늘 뭐 굉장히 유려한 워딩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맹박, 기박. 기박. 아, 기발한 아이디어다. 기박. 예. 예. 이런 이 맹박 기박들이 앞으로 남은 박근혜 경박. 경박? 예. 경박은 뭐예요? 놀래는 거. 박근혜만 보면 놀래는 예. 사람들, 경기하는 예. 사람들. 아니 그냥 뒤로 숨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남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정말 기기만 하면 안 될 텐데요. 자, 문제는 근데 특검을 야당은 주장을 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여당인 새누리당이 여기에 호응할 거냐? 안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저는 특검을 해도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거가 네.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사건 난 성완종 씨 사망 이후 네. 상당히 흘렀죠. 네. 80여일 한 3개월 됐나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증거가 상당히 산일되고 멸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증인들도 이미 말 맞추기로 저기 했을 가능성도 높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특검의 그 정도 능력과 의지와 증거를 확보하고 할 수 있을까? 네네. 정말 신은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네. 마오메드님, 마오메드라고 있나 참? 마오메드. 마오메드. 이슬람의 이슬람 얘기하시는 거죠? 마오메드. 예. 하여튼 뭐 예. 칠성단 뭐 칠성단? 신령님. 하여튼 그런 다 아실 거예요. 예. 예. 신들은 다 알 거다. 알 거다. 아는데 하고 본인들은 알 거고 돈 받은 거. 근데 과연 정말 특검을 해서 그동안 유야무야된 게 많았거든요. 네. 특검도 특검 그 역량과 의지가 부족한 경우도 많았고 네. 그 팀들이 또 검찰 수사팀을 지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또 안 되고 네. 예, 국민 혈세만 축낼까 봐 걱정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또 여당이 특검 또 우리가 국정조사 뭐 이런 걸 다 지켜봤지만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에도 계속 새누리당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 편 들고 방해하고 증거 제출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물타기 하면서 흐지부지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치 문화 행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제대로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치 안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인재 김한길 계속 수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다음 주에는 체포영장도 발부할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김한길 대표가 전 대표가 체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리스트에 있는 8명이죠? 네. 8명이나 제대로 하세요. 8명이나 체포해라? 네. 지금 이인재 김한길 두 의원은 네. 지금 곁다리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못하고 네.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를 못하니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학을 하는 책을 펴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수학 시간에는 또 국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 성적은 0점인 사람들이 아. 예. 그게 바로 검찰. 예. 검찰이 그러니까 구속을 하나도 못해서 빵명을 구속했구나. 예. 검찰에도 맹박과 기박들이 있는 있고. 모양인데 네. 진짜 부끄러운 줄 알고 후배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선배들을 이번에 수사에 대해서 네. 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는데 네네. 이런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 정말 착잡한 결론, 수사 결론 앞에 저희들도 이렇게 붕괴하지만 성환종 회장의 유가족들은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 갑자기 느닷없이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던 분이 갑자기 새벽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세상을 떠났나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많은 미스터리가 있고요. 네. 사실 뭐 그냥 추론만 가지고 막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네. 전체적인 과정을 그 송한종 씨 사망을 전제로 네. 자살을 전제로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렇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사실 생각하면 의혹투성이가 한두 개가 아니죠. 신들은 알고 있었겠죠. 신들은 알고 있을 거야. 또 본인들은 알고 그 신을 좀 만나보고 싶네요. 정확하게 얘기 좀 들어보게. 뭘 믿으세요? 네? 저는 칠성단 아니요. 저는 가톨릭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아 그러면. 근데 예. 그 안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아, 저도 피델리스입니다. 아 그래요? 아 안 나간 지 오래되셨죠? 예. 전 필요할 때만 나갑니다. 선거 때만. 아니고요. 네. 아니, 무슨 뭐 저를 거의 뭐 때만... 저를 거의 뭐 네? 저기 정치꾼으로 보시는데요. 뭐,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어지럽고 네. 평화를 구하고 싶을 때 그때 성당 가서 저 구퉁이에서 예. 이렇게 미사 드리고 예. 또 기도하고 예. 그리고 또 신자들 다 인사하시고 아 인사 그렇게 안 합니다. 기호 2번 이상 저는 성당 갈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 안 합니다. 예. 저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조용히 네. 있는 아마 하는 듯. 성당에서 이상민 위원장을 보신 분이 조만간 곧 댓글을 달 겁니다. 내가 봤다 악수하는 거. 아니 악수하기도 하지 뭐 하고 하는 문제. 아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악수 안 해도 왔다는 걸 많이 알죠.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신체적 이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아, 성환종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특검이 개시가 되면 그때 저희가 또 한번 이 문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특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특검이 제대로 달아도록 언론과 국회와 또 국민이 네. 아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됩니다.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고 진짜 감시하고 견제하고 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늘 이런 걸 맡은 사람들은 뭐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다 네. 포함해서 네. 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완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이 주인이시고 네. 주권자가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성환종 전 회장이 그 자신이 특별사면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노건평 그 씨한테 5억 원을 줬다 이런 주장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진짜 그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제목으로 뽑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나온 것도 네. 말하자면 간접 진술입니다. 네. 노건평 씨가 당시 최고위급 인사에게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부탁한 것으로 경량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그렇죠. 유가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럼요. 범죄 사실은. 네.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걸 발표하고 다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의도가 뻔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사법연수원에서 불기소장 쓸 때 네. 유가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쓰면 감점입니다. 네. 그거 안 쓰면 검사 못 돼요. 네. 성적이 나빠서.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검사된 거예요? 거기까지 오르고. 그때까지는 쓰고 사법연수원에서 쓰고 검사된 다음에는 안 쓰고? 안 드립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분. 자, 이런... 박근혜 대통령. 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러니까요. 자, 이어서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 한편에서는 싸움하는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한국 정치가 정말 수준 이하의 저열한 방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진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서 너 나가 라고 한 데부터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심판을 받게
받게 해주라. 예. 받게 해라. 국민을 심판. 국민이 심판해라. 예. 국민이 심판해달라. 난 대통령한테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아 근데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는 왜 안 받아요? 국민 심판을. 아, 자기는 이제 임기가 보장됐으니까 5년 동안은 대통령이죠. 중간 투표가 없잖아요. 중간 선거가 우리는 미국처럼 중간 선거가 있으면 저렇게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 선거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5년 동안은. 근데 지금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다들 주말 사이에 정리해서 월요일쯤 그만두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장기화되고 있고 정의마 의장이 6일날 어찌됐든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다소 소강국면인가 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태호 최고가 나서서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 난장판이 됐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막 XXX 아니요 저희가 분명히 땄어요. 박정우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아, 땄어요? 뭐라고 예. 그랬어요? 박 기자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직접 네. 제가 직접 저기 저 영상 변 영상 뭐죠 이게? 이렇게 영상을 흐리는 거 네 음성 변조 네. 네. 뭐라고 했어요? 아, 직접 인용 김학용 이제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이죠. 김학용 의원이 나가면서 에이 새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새끼라고 그랬어요? 네, 에이. 거기 뭐 애기들이 있었어요? 예? 네? 아 크게 말씀하세요. 에이, 왜 이렇게... 에이 새끼. 에이 새끼. 에이 새끼라고 그랬어요? 예예. 예. 그럼 에 에이... 제가 듣기로는 에이 새끼였고요. 예. 근데 김학용 의원의 말에 따르면 에이 새끼라고 했다. 그 김태호 최고위원하고 자기가 친하기 때문에 뭐 친구의 마음으로 에이 새끼라고 하고 아, 그럼 나 그만해라 이러고 갔다. 나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친한데 볼 때마다 에이 새끼야 그러게 되겠네. 어 그래요? 친한 상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친하면 나 장 기자님하고도 친한데 에이 새끼 에이 새끼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 저한테 에이 새끼라니요. 아 좋네 박 기자님 에이 새끼야. 에이씨, 우리. 다 같이 욕하자. 야, 새누리당 그 정도로 저, 그런 전문용어 쓴단 말이야? 친하면. 아니, 근데 새누리당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한 술자리나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최고위원회의 석상이었어요. 국민들이 다 보는. 다 보이고, 언론인들이. 네, 언론인들이 다 있고. 국민이 다 보고. 그렇죠. 다 국민들한테 알려. 그럼요. 예, 네, 그게 최고위원회의 경우에는 생중계도 해요. 그런데 국민,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김태호 최고를 향해서 그런 욕설을 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더 한 발 더 나간 보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듣지 않고 개 XX 이렇게 보도를 또 해서 오버를 내는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있었습니다. 아니 어감이 네. 애새끼라고 아니 애새끼라는 말은 난 처음 들어보는데요. 애기의 새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좀 들으면 욕이에요. 그죠? 예. 네, 그건 욕이고 그러니까 애가 아니라 기억자가 먼저죠. 거의 포인트가 있어요. 액센트는 기억 에 새끼 그걸 좀 빨리 돌리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야, 근데 새누리당 진짜 고급 용어 많이 쓰네. 공식석상에서. 그러니까요. 예. 공식석상에서는 고급 용어를 쓰는데 그것도 참 독특한 고급 용어를 쓰고 진짜. 있어요. 네? 어떻게 일단 정치권에서 흔한 예. 일입니까? 이렇게 최고의 아니, 뭐 욕하고 막. 아 그런 얘기를 어떻게 물론 뭐 화가 나면 사석에서 뭐 국회의원들 뭐 사람만도 못한 것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제 친구도 있어요. 네. 그럼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뭐 하지만 아 뭐 그런 욕도 뭐 술자리에서도 티각태각 싸울 수도 있지만 아니 지금 언론인들 앞에서 언론인들이 국민들한테 다 알리는 그 자리에서. 공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정말 형편없는 짓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당이나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당 저도 그 자로 저도 성찰해 보고 저희 당도 성찰해 봐야 되겠지만 그 누구 할 거 없이 그렇잖아요. 공갈이라는 말 써서 정청래 의원은 지금 징계 받았죠. 6개월 당직 받았으면 지금 새누리당 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갈보다는 한 6개월 더 해야 돼요. 네. 한 1년은. 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제 뭐 공갈이라는 단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징계 6개월 받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저희가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국회는 난장판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뭐 보면은 무슨 뭐 망치, 쇠구슬 등장해가지고 의원들끼리 멱살 잡고 호통치고 욕하고. 쇠구슬도 등장했어요? 그럼요. 언제요? 노동법 날치기 때인가? 쇠사슬, 쇠사슬. 아, 쇠구슬이란다. 쇠사슬. 아, 죄송해요. 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쇠구슬을 뭐 총으로 쐈다는 건 줄 알고 나는. 아, 쇠사슬. 장 기자님, 네. 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동법 날치기 때 있지 않았나? 아니었나요? 하여튼, 과거에. 쇠사슬. 네, 예, 쇠사슬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을 묶는 거. 예, 네. 쇠사슬로 문 잠그고 이런 거. 여하튼 지금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사실 국회 안에서 그런 네. 욕설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이거는요. 저 국회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돼요. 윤리위의 당뿐만 아니라 예. 공식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언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받을 사안이에요. 네, 그렇죠. 신성한 예. 국회에서. 이건 뭐 이건 우리 당에서도 이거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김학용 의원 이렇게 했는데 뭐 전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이 워낙 그 거칠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인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아, 시간을 일주일도 못 주냐.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의원이 또 최고위원이 또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그만해라. 반말도 해요. 거기는.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죠. 그만해라. 그러니까. 회의 끝내. 그만해.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뭐. 조폭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 문화가 조폭 문화인 것 같아요. 예. 대통령도 그러시고. 예. 뭐 지시하면 행동대원들이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요. 내가 대표면 막 그렇게. 반말하고. 예. 회의 끝내. 예. 아니. 난장판 동아일보에 보면 난장판 여당으로 돼 있죠. 욕설 퇴장 거기다가 박 대통령은 외국 의장단을 접견하는데 그 주최자인 정의화 의장을 초대도 안 해가지고 해제했어요. 참석도 못하고 야 진짜 야 근데 야 그 뒤끝 장렬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뒤끝 장렬. 아 이게 지금 보면 그 공식 행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외빈이 오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싸울 수 있잖아요. 국내 정치에서는 싸우고 뭐 욕하고 흉보고 이럴 수 있지만 외빈 앞에서는 좀 품격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한국 정치가. 근데 지금 외국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지 그걸 아는데 아 정의화 의장이 주체인데 안 불러? 그거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부부싸움 하는데 네. 손님들이 오셨어요. 네. 원래 약속한 손님들 오셨는데 그 앞에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집어던지고. 그러니 참. 뭐야. 진짜. 아 정말. 아 진짜 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같이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아 재선거. 아니 예 다. 아 예 다 싹. 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예. 그냥 다 예. 딱 내고. 예. 신임을 다시 재신임을 받자. 아니, 신임 투표를 하자. 예. 네? 불신임 하지도 말고. 네. 다 싹 그냥 물러나고 처음부터 다시 총선도 다시 하고 대선도 다시. 장윤선 대통령, 박정호 네? 우리 국회의원. 총리 국회의원. 네. 아. 그래서 좀 아유 이거 도대체 아니 이게 아니 나는 대통령도 그러시고 진짜 아니 아, 이 양반이 무슨 저 정치 국정을 상한 가지고 하냐고요. 최고의 정치인인데. 네, 그렇죠. 예. 어느 저 조선일보 어디에 나왔다며요. 네. 여왕이 되려면 인자하고 따뜻한 여왕이 되라.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어떤 논설위원이 기사를 썼는데요. 왕처럼 군림을 한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 전에부터. 그래서 삼성동 자택에서 뭘 밥을 먹고 나서 헤어지고 나면 머슴처럼 혹은 그 신하처럼 신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에?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왕과 신하의 관계들인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근데 나는 이분이요. 네. 그 전제 군주 시대 왕조 시대에 왕이 됐으면 그 전에 제가 밥장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네. 그 왕은 그래도 잘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였는데 네. 그 말 취소합니다. 그 시대의 왕이었어도 뭐 아주 나쁜 왕이었을 거다. 아. 아주 그냥 포악한 그런 우리 포악한 군주들 있죠. 네. 뭐 로마에 누구 있죠?
그 사람? 로마? 네로 왕제. 예. 네. 또 진시황. 우리나라의 연산군. 연산군. 뭐 하여튼 폭군 뭐 같은 왕이 됐을 것이다. 진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 모습 폭군이고 새누리당은 완전히 맹박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이거 진짜 네. 아니 진짜 어떻게 쓰레기통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아 진짜 저희들도 난감해요. 예. 그렇다고 뭐 같이 멱살잡이 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이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미 냈던 법안 아닙니까? 예. 그거를 지금 이상민 위원장이 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래도 예. 화제가 저희 됐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왜냐하면 네. 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부에 강제로 의무를 쥐어준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내 의원 시절에 냈던 그 법안이 같은 취지의 법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률의 시행령이 법률이 추진한 내용에 위반됐을 때는 네. 그 국회 상임위는 의견을 제시하고 네. 그러면 정부 부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네. 그 의견 제시를 따라야 된다. 아. 라고 따라야 된다고 의무 지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네. 뭐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건 재량권이 있는 거다. 정당한 네.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부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한테 재량권이 있어서 그건 아무런 위헌성이 문제가 없다. 나 말 싫으면 싫어요. 나 그렇게 쪼잔하게 좋아해 좋아 좋아.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 정당한 이유를 뭐 정부가 판단하든 대통령이 판단하든 네. 좋아요. 그러니까 그 법 그대로 하자고요. 예. 거기 제안 이유에 보면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냈던 제안 이유.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그 행정입법이 너무 통제를 못 받아서 자기 자의적으로 네. 흐르니 국회 법률도 위반하고 네. 그러니까 그 법률을 만든 상입법을 만든 국회가 네.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냈어요. 네. 안상수 당시 의원이 내고 네. 저기 저 박근혜 의원님 저 당시 의원이 예. 또 같이 도장 찍어주셨고 예. 예. 그랬더니 그리고 청와대가 반응이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그럼 그거 하자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땐 지금 쟁점이 된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네.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예.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거는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이 법은 지금 개정안은 예. 개정안은 예. 그게 훨씬 더 구속력이 있네요. 강제력도 그렇죠. 따라야 있고 하는 예. 거하고. 따라야 하는 아니 한번 보세요. 따라야 하는 거하고 처리한다 하고 어떤 게 세요? 따라야 한다가 세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대로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 법은 언제 발의가 되는 겁니까? 저기 7월 6일날 결과 보고요. 네. 새누리당이 지금 뭐 자기네들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표결 방해 일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내팽개치고 표결 절차를 의결 정수를 못 채우게 해서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표결 절차를 국회의 기능을 작동을 방해하는 거죠. 아, 그거는 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두들겨 패서 데려올 수도 없고. 두들겨 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새끼 하면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무슨 새끼에도 모욕감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그 수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요. 저는 좀 그 이 정치부 기자로서 참 한국 정치가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뭐 좀 그 상식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데가 여기거든요. 국회. 근데 보면 너무 심각한 정도예요. 지금 보면 자신들이 다 찍었던 표잖아요. 찬성했던 표잖아요. 무려 221명이 찬성한 법안 아닙니까? 다 국회. 그게 다 거수기였던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더라고요.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라도 같이 하자라고 니네가 발목 잡기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사단을 만든 거는 새정치민주연합 너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누리당 여당도 많이 잡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보면 정부도 어떤 법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거 네. 저 정부에서 감당 못하니까 막아달라고 하고 붙잡아 그 발목 잡는 거 많아요. 여당도 그렇고. 그래요. 저는 근데 네. 그런데도 여론조사하면 새누리당 30몇 퍼센트 40% 네. 가까이 나오죠. 네. 국민들 뭐 하십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에 그렇게 비판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이런 막 하고 XX하고 붕괴하는 그 국민들 네.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서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투표장 가셔야 되잖아요. 네. 투표장 안 가고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는 좀 국민들 이런 결국은 이거는 그렇게 난장판 치는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도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런 폭언하시는 발언할 때 그 이후 7% 지지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결국 국민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는 깨어있는 행동하는 국민들께서는 적극 나서셔서 네.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아야죠. 네. 아,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있어요.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꼼꼼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 국회법이라는 게 어떤 걸까? 그게 사실은 전문가들은 아는 거지만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시행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세월호 시행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 수단의 하나로 지금 이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결국 본론인 세월호 문제는 쏙 빠지고 정치권 아귀다툼으로 그냥 가버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법치주의 우리나라 헌법에 또 오늘날 문명국가의 법치주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임금 마음대로 제 공무원 마음대로가 아니고 대통령 마음대로가 아니고 법대로입니다. 법의 근거에서 법의 뜻에 따라서 네. 법의 내용대로 해야 될 의무가 법치주의 법치 행정입니다. 네. 다 알아요.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위헌성 을 들어보면 네. 또 친박들 맨박들이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새누리당 얘기 들어보면 위헌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법대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아니 내가 법률이 있지만 법대로 안 하겠다 이런 선포예요. 근데 왜 니들이 시비 거냐 이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 대리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자,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6일날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새누리당 안 들어온다고 아니 뭐 표결에 참여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국회에 들어와서 표결을 안 들어 안 하는 거예요. 표결을 이게 비밀 무기명 투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일정 시간 지나서 정의와 의장이 분명히 명패함 투표함을 깔 겁니다. 네. 근데 명패함 투표함을 보니까 의결 300명 중에 150석이 안 되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 네. 그래가지고 정적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처리를 무산시킨 거죠.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이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참 이거를 이게 참 저희는 뭐 그럼 야당은 뭐냐? 네. 그 야당이 수가 적은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전체 의석 가운데 150석, 그러니까 과반 찬성에 아니 과반 참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될 거를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6일에 무조건 하여튼 최적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출석을 해 표결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석을 갖고 있는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네. 표결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김무성 불성이. 대표는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네. 와서 맹박들, 기박들 많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만 쓰면 네. 자가증인만 한 사람들 네. 와서 부결시키세요. 그게 오히려 나는 그게 오히려 일말의 양심이가 있으면 네. 그 부끄러움을 안고 그렇게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맹박들 표결에 참여해서 이 안을 부결시켜라. 최소한 용기 있게. 예, 예, 그게 부끄럼이라도 느껴라. 아, 그렇지 않으면 그 자격도 없는 거다. 예.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거다. 아니 표결에 참여 안 한, 그 의도적으로 안 해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성립을 방해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국회의원 안건 아니죠. 방해. 예, 그건 예. 국회의원도 아니다. 아니죠. 예. 방해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그 새누리당하고 청와대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종걸 대표가 최고위 끝난 후 네. 무사히 올라올 거라는 문자를 실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너무 이종걸 대표한테 연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연연 에? 너무 뭐 연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당내 문재인 네. 이종걸 두 권력자들 아니에요. 네네. 저도 이 양반들 심기를 거스리면 안 되죠. 저도 맹문 맹입니다. 아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는 뭐 저도 국회의원이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권력자들한테 겨붙었다가 네. 공천도 떨어져 봤잖아요. 여기 참 쓰는 분들 저 민진보 아닙니다. 네. 민진보라고 계속 민진보라고 그 언론이 잘못 적 아, 잠깐만요. 대표님. 저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의총 아니에요? 네? 9시 반에? 끊으셨어요? 굉장히 오늘 생생한 이 녹음의 현장이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 나누는 이 시각 지금 9시 36분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이 9시 반이에요. 의총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총이 근데 네. 아니고 지금 근데 이렇게 모셔서는 안 되고 제대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이 3분간의 토크로 우리가 과연 이종걸 대표의 진심을 들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아, 너무 이게 진행자가 미숙해가지고요. 3분 안에 모든 얘기를 올라갈까요 했거든요. 빨리, 네. 예. 빨리 오세요. 지금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막 읽고 계세요. 빨리 와 세요. 빨리 와세요? 아, 와세요가 아니지. 참 네? 오세요 지. 빨리 와 새끼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새누리당 전문용어로 쓸까 전문용어를 쓸까 하다가 당황하실까봐. 네. 네. 그냥 일단 빨리 오세요. 이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아, 딱 근데 예, 또, 예. 그래서 절묘하게 방송을 아시네. 네. 아, 이종걸 대표가 네. 방송을 아세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 여기 들이대려고 끝판에 저 곱살이 낀다. 아참 이렇게 묻어서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모셔야 돼요. 정식으로 네. 한번 정식으로 오늘 정식으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저기를 확실하게 네.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에게 약속했는데 과연 이종걸은 다음 주에 올 것인가? 두두두두두두. 아 지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 거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릴까요? 네. 예. 네. 답을 제가 네. 다음 주에 올까? 네. 라는 답을 들려드릴게요. 네.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 오, 노래 나옵니다. 역시. 야, 이 보니까 감이 있으셔. DJ가 꿈이었던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여러분, 이상민 위원장. 노래 나옵니다. 정치인 중에 아니 세계 정치인 중에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나는 그 말도 거짓말. 나는 그 말도 거짓말. 어. 지금 이상민 위원장 춤추고 계세요. 지금 이게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아,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분 뒤에는 네.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여러분. 국회 법사위가 19분 뒤에 열리는데 지금 이상민 위원장 태도를 돌변해서 마치 엄숙하게.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웃겨가지고 진행을 못 오늘의 주제 노래입니다. 아. 거짓말. 세상들 거짓말 난무하고 아. 그냥 뻔뻔스럽게 네. 낯두껍게 아. 국민 앞에선 또 네. 착한 모습 보이고 근엄한 모습 축출합시다. 네, 축출합시다. 그 축출의 네. 그 앞장서겠습니다. 물론 제가 축출 나간다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 댓글에 뭐라고 욕하는 분들. 네. 네. 아 진짜. 제가 철새가 된 이유 저는 권력자한테 그 공천 그 딸려고. 예. 공천 그 뭐라고 그러죠? 공천을 그 받으려고. 무자비 공천에 네. 학살당하시는. 학살당한. 아. 이상민 위원장의 노래 이 정도로 듣고요. 네. 이종걸 대표는 안 오시는 겁니까? 아 진짜 한번 지금 온다 그래도 또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 또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아야, 지금 네. 9시 40분이에요. 의총장이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자, 아, 저희가 오늘 원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에다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상황까지 한번 좀 들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의총도 가셔야 되잖아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예.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요. 아니, 뭐, 저는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뭐 네, 뭐, 참석을 안 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참 그 재밌게 또 오늘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진짜 현장에서 하니까 정말 뜨겁다. 그죠? 예, 네? 네, 막,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이제 열리고 법사위도 열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계속 이렇게 국민들한테 배척받는 방식으로 가고 결국엔 그렇게 됐을 때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들 기득권자들밖에 없다. 진짜 정치가 네. 제가 느끼지만요. 네. 정치가 잘 제 역할을 해야만 사회 각 부분이 잘못된 게 바로 잡히고 그렇습니다. 잘된 게 되고 네. 국민들도 좀이라도 편안한 세상이 될 수 있고 내일 내년 그 다음에 잘 더 세상이 살림살이가 더 펴지겠구나 네. 이런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데 하여튼 저도 이 정치 한복판에 네.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 부끄럽습니다. 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이상민 위원장께서 지금보다 이종걸 원내대표 문자민 씨 온 줄 알았더니 오지도 않았네. 네. 그 지금 9시 42분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도 잠깐 내려가서 의총장에서 얼굴을 내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예. 노래까지 다 저는요. 네. 진짜 막 이 막 복잡한 이런 난마전 같은 데 껴두고 싶지 않아요. 미래 지향적으로 희망의 메신저 네. 희망의 표본 이상민이 되고 싶어요. 네. 이상민을 보면 에너지카다. 에너지카다는 게 좀 어려우시죠? 어려운 말이에요. 활력 있다. 활력 있다. 저 사람 보면 기분 좋다. 예. 저 사람이 저러니까 믿고 같이 가고 싶다. 네. 동지가 되고 싶다. 네. 네. 기분 좋네. 네. 활력. 막 활력 희망의 이상민. 바이러스. 기쁨의 희망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안 좋은 건데. 희망 메르스 때문에. 네. 그러면 네. 바이러스. 희망의 네. 충전. 희망의 충전기. 네. 네. 저를 보면 충전이 된. 저한테 손을 대면 아니 무선 충전. 무선 충전. 네. 저를 보면 충전시키는. 네. 나는 충전기예요. 네. 나는 진짜 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행복 충전기, 네. 희망 충전기. 이상민. 저기 요 반응이 제가 이렇게 복귀하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좋죠. 네, 굉장히 네. 뜨겁고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돈 안 드리고 선거 운동 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아 근데 저기 문재인 대표 뭐라고 하면은 또 네. 댓글 그 문재인 매니아들이 또 뭐라고 네.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민진모는 확실히 아니신 거죠. 아니에요. 민진모로 한 번도 안 왔어요. 아 그래요? 민진모 그 회원들도 의원들도 제가 네. 그 멤버인 줄 알아요. 나 회비도 낸 적 없고. 나한테 참여하라는 적도 없고 네. 문자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문자는 와요. 매일 와요. 네. 그렇다고 어떻게 문자 보내는데 보내지 말라고 해요. 나도 그냥 대충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친한 사람도 네. 많은데 네. 그냥 보내지 말라고는 못하죠. 네. 오는 문자는 받지만 밥 네.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없다. 네. 그래도 나는 먹어요. 나는 맹문이다. 네. 이상민은 맹문. 맹문 맹이다. 양다리 다 걸치고 그리고 네. 맹문 맹이를 넘어서서 네. 문재인과 이종구를 넘어서서 이상민이 우뚝 서는 그날까지 고고 렛츠고 그리고 문재인과 이종구를 제 휴하에 저 고문단으로 모실 때까지 이분들 고문단으로 모시려고 그랬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희망, 저도 진짜 충전이 된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땅에서 한 10cm 위로 떠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종걸 위원장 꼭 나오겠죠? 이종걸 대표? 헷갈린다. 예. 조항조의 거짓말 들으셨잖아요. 다 모든 게 거짓말이야. 하여튼 모시도록 노력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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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 낮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